네, 잔명의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풋풋한 젊은이들의 열정과 도전을 느낄 수 있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내 꿈을 펼쳐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특색 있는 고등학교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를 뛰어넘어서 캠퍼스 탐방기 시간을 통해서 아주 멋진 대학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피플 앤 이슈 시간이었죠. 본부장님께서 처음으로 방송 출연하셨는데 이제 고정 출연자로 자리를 꿰차셨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신지요? 예, 사실 우리 잡매거진 하면 우리나라 이제 취업이나 창업 정보 양질의 이제 콘텐츠들을 제공하시는 걸 유명하신데 네. 아이고, 저도 이제 대학 쪽을 이제 맡게 됐으니까 네. 저도 거의 부응해가지고 좋은 정보들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정말 많은 대학들을 상대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대학들, 특히 양질의 대학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요. 이 캠퍼스 탐방기를 통해서 아무 대학이나 소개하는 건 아니겠죠? 예, 네, 맞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취업률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뭐 차별화된 교수법이나 진로 시스템, 그리고 취업 프로그램 등이 좀 다양하고 튼실한 학교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저희는 문명수 부부장님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살포시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찾아갈 대학은 어떤 곳인가요? 예, 제가 처음으로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대학은 일명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입니다. 오,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 사실 전주 하면은 저는 예. 비빔밥 말고는 그쵸?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니까 참 신기한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전주대학교는 이제 전북 지역에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2007년에는 전국 1위, 그리고 2009년에도 2위, 2010년도 7위를 하고 지금 뭐 최근 연도에 또 그 주변에 국립대죠. 전북대학교는 거의 비등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아주 취업률이 높은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학교의 좀 특징이 그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네, 네. 그 슬로건을 2004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요게 또 이제 대학 홍보계에서는 좀 유명한 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라는 슬로건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 이거는 뭐 슈퍼스타가 계속 탄생을 하고 있어서인 거예요? 아니면 아직 탄생을 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재밌네요. 그럴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라는 거는 이제 이 학교가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대학이라서 슈퍼스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화하고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이면에 이제 계속 우리 사회 슈퍼스타를 계속 배출하겠다 네. 뭐 이런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학교가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이 그 단순히 그냥 슬로건으로 슈퍼스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스타 프로그램 혹은 이제 건물들의 스타 센터, 뭐 스타 타워 이런 스타라는 슈퍼스타라는 것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네. 포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제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좋은 예,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때요? 뭐 시설적인 면 같은 것도 그럼 계속해서 그런 슈퍼스타를 키우겠다는 취지에 맞게 변화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두 가지 건물이 있는데 스타 네. 센터랑 스타 타워라는 건물입니다. 네, 이 스타 센터라는 건물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한번 딱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식당, 편의시설, 뭐 이것저것 컴퓨터 시스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스타 센터라는 곳은 그 학교 측의 이제 그 욕심은 1학년 처음 저학년이 딱 들어왔을 때는 고등학교 때랑 뭔가 다른 대학교만의 문화 충격을 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딱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자기 환경 처한 교육 시설들의 충격적인 것들을 보여주려고 예.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구조가 돼 있고 또 스타 타워라고 하는 18층짜리 기숙사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호텔식 기숙사의 거의 뭐 전형적인 아주 좋은 예, 건물로 돼 있습니다. 와, 이야. 왜 아무래도요 학생들이 네. 이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시설이 너무 좋다. 이거 학생들한테 분명히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충족을 시켜주고 저는 왜 슈퍼스타 이러니까 왠지 연예인 키우는 학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네. 남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건물도 참 화려하고 우리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내면의 스타를 키워야 되는 게 진정한 교육의 또 목적 아니겠습니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의 이제 그 취업 교육 프로그램 이름도 스타 프로그램인데 큰 스타 프로그램은 테두리 안에서
스타트 프로그램, 그리고 스타넷 프로젝트, 스타트랙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세분돼가지고 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 보니까 분명히 다른 특별한 점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나씩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스타트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타 플러스 이제 T인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처음에 입학을 한 후부터 쭉 학교와 관리를 해가지고 졸업 후에도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수 지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동문들도 다시 이제 교육까지 하는 그런 일관적인 이제 프로그램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포인트요? 하고 있어요. 예, 포인트. 보통 우리가 카드 쓸 때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활용한 포인트가 쌓여서 이것저것 뭐 다른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학교도 역시 그런 학습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장학금 받을 때 이 포인트를 쓰거나 해외 연수 갈 때 이 포인트를 쓰거나 하는 그런 포인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대학생들까지 포인트를 받는다. 이거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게 그 광고적인 이제 그 접근법을 하셨는데 뭐 영어 점수를 올렸다. 그리고 뭔가 외국어 점수를 올렸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자기 목표를 또 자기가 설정합니다. 자기가 뭐 전 학기 때 B불을 받았으면 이번에 A불을 받겠다 하면 그 목표를 설정했을 때도 포인트를 주고 심지어 금연을 하겠다 목표를 정했을 때 금연을 했으면 그것도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것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이 포인트들이 많이 쌓이면 자기가 이번 뭐 300포인트는 장학금 받는데 좀 써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을 하는 재밌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게 금전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네, 일반 뭐 카드 포인트 쌓는 것처럼? 맞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학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 자기 본분만 다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전주대학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러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스타넷 프로그램 어떤 걸까요? 예, 스타넷 프로젝트는 산업재 현장 실습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산학 협력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이제 680여 개와 이제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는데 전주대학교의 특징은 보통 산학 협력하면 이공계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기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현장 실습 나가기도 편하고 하니까. 근데 전주대학교 특징은 총 9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9개의 단과대학 전부 고르게 굉장히 많은 산학협력 기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인문대학이 사실 산학협력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기업에 나가가지고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문계는 어떻게 산학협력을 맺어요? 이것 역시 기업이랑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상경계 뭐 인문계에서는 어문학계에서 뭐 번역 쪽에 이제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관 기관들은 다 있으니까 그런 이제 협력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요즘 이 산학 협력이 흔하긴 한데 이 산학 협력을 맺은 곳의 숫자를 보니까 어떤 학교에도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스타넷 프로젝트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이 이제 스타트랙이에요. 이름도 다 재밌고 신선해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라는 그 이름 하에서 이제 이러저것들이 돼 있는데 스타트랙은 특히나 이제 취업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한 120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 트랙, 그리고 교원 준비 트랙, 실무형 교육 트랙, 뭐 외국어 능력 향상 트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팀이 이제 우리가 뭐 공무원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겠다, 뭐 7급 공무원을 준비하겠다 해가지고 학교 신청을 하면 그러면 교수님들이 거기에 관해서 쭉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가면서 학습 팀도 꾸려지고 교수님이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취업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약간 동아리 같은 시스템에 조금 확대된 개념 정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근데 커리큘럼이 좀 제가 보니까는 튼실하고 교수님이 관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미션을 많이 주시고 그 확인도 하시고 관리가 좀 한다는 게 조금 다르겠습니다. 네, 사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끼리 뭔가 즐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아무래도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뭔가 방과 후 수업 같은 그런 개념이나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똑같은 월급 받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준비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만나뵈는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그래도 그 소명의식을 갖고 오히려 그 가족애가 굉장히 제가 튼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교 내에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팀끼리도 공부하니까 당연히 이제 친구들끼리는 친하고 교수님들이 거기 이제 관여해서 같이 하니까는
야식도 많이 사주시고요. 고민 상담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러니까는 공부 외에 뭐 이제 한창 이제 그 좋을 나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그런 가족애를 저는 오히려 많이 느꼈어요. 그럼 이게 과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인이 조금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100% 지원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건 너희가 그러면은 이걸 준비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열심히 하겠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야, 학교에서 이렇게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라면은 이 공부에 대한 좀 의욕도 고취가 되고 여러모로 참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면 자연스럽게 동아리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동아리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종 준비 트랙들은 네. 거의 비슷한 과, 같은 과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창업 동아리는 아이디어에 이제 싸움들이 많아서 다른 과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창업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업 동아리까지 이렇게 잘 운영이 네. 되고 있다. 정말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게끔 그쵸. 여러 가지 학자 대조가 이렇게 또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창업 지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전주대학교에서 고추장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네. 사실인가요?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방금 아까 말씀 처음에 하셨다시피 전주하면 비빔밥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순창이 고추장이 유명하지만은 고추장이 뭐 전북이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 이유는 보통 학교 기업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하면 연세 두유 유명하고요. 네. 뭐 삼육 두유 그리고 건국 연세우유? 예, 네. 건국 햄, 뭐 전북대 햄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네. 그래서 그렇게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약고추장 브랜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까지 잘은 완전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 이제 선물용으로도 유명하고 자리 잡았죠. 네. 이름이 전주대 약고추장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학교의 인력과 연구력이 또 그렇게 활용이 되는군요. 네. 아 이거 배고파집니다. 고추장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전주대학교는 2004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약고추장이라는 게 뭐 그냥 만들어낸 개념인 줄 알았더니 옛날에 임금한테 진상을 하던 우리나라의 고추장 소스 개념이었대요. 그러니까 단순 고추장이 아니고 그 안에 뭐 배즙, 소고기, 꿀 같은 걸 넣어가지고 볶아가지고 소스를 소스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자체를 한 2년 정도 이제 숙성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추장은 2년 최소한 2년이 지나야지 이제 만나볼 수 있는 예,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로하스 인증도 받고 헬스 인증이나 뭐 전통식품 인증, 전북 상품 인증 뭐 각종 인증을 굉장히 많이 받고 교육적인 효과까지도 이제 교과부한테 5년 연속 학교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아 이게 교육적인 가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왠지 지금 고추장 팔러 나오신 것처럼 39,900원입니다.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맞아 이렇게 학교 안에서 숨은 기업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것처럼 전주대학교 내에서도요 왠지 취업 지원에 있어서도 숨겨진 비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비법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경력 관리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그 취업에 관련된 온라인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 자기 커리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기 뭐 외국어 점수도 올리고 자기가 뭘 했는지에 관한 그런 분석 자료를 계속 자기가 스스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맞닥뜨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자기 경력 관리를 계속 하게 돼서 졸업할 때 그리고 이 자료들이 필요할 때는 아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 취업 준비할 때 막 밀린 일기 쓰듯이 경력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지 막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네, 예.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은 기업 우수 인재 육성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비스타 과정. 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비스타 과정은 작년부터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 취업을 담당한 학생 취업처랑 경영대학이랑 문화관광대학이 세 기관이 협력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이랑 이제 그 연동이 되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인데 작년에는 그 이랜드 그룹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거기에 이제 그 인재 개발원 격의 그 이랜드 그룹이랑 같이 운영을 하게 돼가지고 이랜드 그룹이 이제 경제 인력 개발원 쪽이 학교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전주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업에 정말 필요한 그 가치나 그리고 정보들을 예, 그렇게 배우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점수 같은 걸 부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듣는 것 자체로 교양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학생들 참여를 유도를 하는 거죠. 네. 학점을 주니까. 예, 학점을 예. 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인트도 15포인트를 주면서 이 포인트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막 공부만 하는데 이렇게 학점도 받고 거기다가 네. 10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부러운데요. 네.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취업한 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이랜드 그 작년에 했던 걸 마지막에 이제 최종 강평을 했는데 네. 이제 프로젝트 방식으로 각 팀을 짜가지고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뭐 문화관광대 학장님이랑 경영대 학장님 외에 이제 심사를 보셔가지고 아 저 친구들 괜찮다 제대로 이랜드 그룹에 맞는 학생들 같다 하는 5명을 뽑아가지고 인턴십으로 이제 일단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거기서 인턴십을 훌륭하게 완수를 하면 정조건으로 발령을 받겠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인턴 때문에 학교에서의 시간을 굳이 불필요하게 줄이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전주대학교가 여성 우대 학교라는 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많은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여대생 커리어 센터를 많이 운영합니다. 예. 네, 상대적으로 지금 사실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점수라는 뭐 사복고시 포함해가지고 점수라는 거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남성을 앞질렀죠. 네. 실력으로 따지면 사실 여성들이 부족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상에서 이제 조금 더 케어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뭐 대인관계 능력, 조직 적응력, 리더십, 창의력 같은 것들 여학생들만 모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집중 지도를 하는 커리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제 2013년 기업 공채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 서울에 있는 4년제 네. 남학생들이 계속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하면은 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쵸, 있으니까요. 그쵸?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크게 5가지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마다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코스는 희망업체 및 직종 분석.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에 관한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고 전략을 짜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코스는 자기소개 클리닉. 자기소개하는 방식도 뭐 일반적인 글짓기와는 좀 다르거든요. 예. 이건 이제 전문적인 그 프로페셔널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첨삭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세 번째 코스는 비디오 코칭 면접 훈련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직접 면접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비디오 코칭으로 이제 비디오를 녹화를 해가지고 자기 태도가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에 관한 교정을 직접적으로 해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코스는 취업 면접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네. 자기 옷 매무새나 메이크업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지도를 받게 되고 마지막 코스는 면접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고 기업체 배부를 하는데 지금은 화상 면접 등의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일반 기업에서 네.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면접 동영상을 아예 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확인을 하면서 자기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아유, 전주 대학장님께서는 남학생 커리어 개발 센터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다. 네, 예. 너무너무 좋네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특색 있는 학과, 경쟁력 있는 학과가 아닐까 싶은데 전주대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학과는 딱히 없나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이번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숨겨왔는데 예, 전주대학교는 이제 그 취업률 100%를 하는 학과가 많습니다. 몇 개 학과가 있는데 그리고 그 취업률 이제 100% 이루는 학과 외에도 이 학교가 9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 예술체육대학, 문화관광대학, 문화산업대학 등 이제 3차 산업을 위주로 하는 단과대학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차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에서 이제 좋은 인재, 고부가 가치 인재를 만들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네. 예. 어떤 과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취업률 100%를 이루는 몇 가지 과 중에 저는 네. 이공계열에서 나노 신소재 공학과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노 신소재가 공학계 미래 먹거리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미래 지향적인 그 전문 기술인데요. 예. 그 나노라고 하면은 뭐 꿈의 소재라 불리는 탄소 나노 튜브 뭐 그래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이제 탄소를 활용한 그런 소재랑
그리고 미래 그 에너지 사업입니다. 뭐 태양열 같은 그런 거, 그리고 OLED 같은 디스플레이 산업, 모든 것들에 이제 다 걸쳐져 있는 첨단 산업인데 나노공학이 아주 이 모든 분야의 미래 공학 분야에 이제 다 걸쳐져 있어서 취업률이 무척 높은 그런 학과입니다. 그렇군요. 취업률이 100%나 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데요. 그 외에 또 다른 학과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전주가 아무래도 맛의 고장이라 보니까요. 이것과 관련된 학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왠지. 네, 어떤 과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아까 약구실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전주대학교는 한식조리학과 그러니까 한식조리학과 취업률 72.1%를 작년에 기록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주라는 이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아주 특성화학과로 명망이 높은데요. 근데 뭐 이런 특성화학과는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4년 동안 24억 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더 이제 다채롭고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들 운영하면서 취업 수준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특색 있는 학과까지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전주대학교 그야말로 학교 다닐 맛이 나겠구나라는 생각 저희는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점이 제일 많은 건 잠깐 보고 읽어야 될 정도로 산업혁명 중심 대학 선정, 뭐 외국인 학부장의 지원 사업 선정, 창업 선도 지원 사업 선정, 뭐 선정 사업 선정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런 그 선정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스펙은 학교로서의 스펙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안은 홈페이지나 그 홍보물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전주대학교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정보를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